대구 아름 성북사는 성문화센터에서 왔는데 저희도 인형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칠곡 세계 인형음악제 축제에 왔었는데 너무 재밌고 인형극이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오늘 칠곡 세계 인형 축제 두 번째 참가하게 됐는데요. 너무 기대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원래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세계 인형 음악 극제가 칠곡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해에 관람을 하신 소감이 아주 신선하다. 특히 이 기초자치단체인 이 지방에서 이러한 아주 축제가 많은 어린이들한테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이 축제를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 삼아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2회째 칠곡 인형 음악 축제 때문에 저희 동화나무가 지역에 대표해가지고 지금 인형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줄인형을 했고요.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용감한 심청이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또 다른 인형으로 비밀은 없어라는 성교육 뮤지컬 인형극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 첫 공연했는데요. 반응도 좋았고 우리 성취감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공연 내일하고 화요일 공연도 무사히 잘 맞춰서 조금 더 발전하는 동화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제2회 칠곡 세계인형음악극 축제 그 화려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뭐 준비물은 없고? 네,